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 디모데한테 바울이 목회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구약 성경이 필요하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닙니다. 이때는 신약 성경이 정경화되지 않은 시대였었던 것이었거든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 바울이 너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 그거 참 좋은 터전이다. 이 구약 성경은 능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에 너희가 모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나 하물며 내가 한 얘기를 너희들이 믿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모세의 글을 먼저 믿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받아들이기 이전에 세례 요한의 율법에 대한 회개의 외침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냥 꺼리낌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 안에 이 터전이 준비가 딱 되어 있는 걸 바울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어렸을 때부터 안 구약 성경 그거 참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 구약 성경으로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이 구약 성경의 교훈으로서 사람을 온전하게 해라. 이 온전하다는 이 단어가 퍼펙트라는 단어로 영어 성경에 번역이 된 것입니다. 완전하게 해라. 구약 성경이 어떤 게 있어요? 우리를 완전케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되냐면 원래 이제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는 그 중개자, 매개체로서 우리에게 작용되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 안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의 아주 디테일한 부분 하나하나를 전부 그 본래의 뜻을 실천하는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딱볼때 이제는 아 이건 나한테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야. 내가 이죄 때문에 아 이런 형벌을 당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이죄 때문에 제사 드리러 번제, 속죄제, 속건제 드리러 저기 이제 어디 장막에 가야겠다. 저기 어디 성전에 가야겠다. 이럴 필요 없는 것이에요. 이제 예수 그때 보혈이 단번에 우리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이 단번에 죄를 씻어주신 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작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그 역사를 맡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때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았으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심각한 죄를 짓지 않는 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속 거하시면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책망 내용이 구약 율법과 다르지 않는 것이에요. 구약 율법의 내용대로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문신한 사람한테는 너 문신하지 마, 문신하지 마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는데 예, 문신하지 말라, 문양을 새기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신을 하면 성령께서 문신하지 마, 문신하지 마 얘기하는 것이고 남자가 여장을 막 하려고 그래요. 트랜스젠더가 막 되겠다 그래요. 성령께서 임하시잖아요. 그러면은 트랜스젠더 되고 싶은 욕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수 없었던 내 인생. 나는 남자인데 여자로밖에 살수 없는 것 같은 내 인생. 다른 사람은 안 그런 것 같은데 나만 그래. 이러면서 그 굉장한 절망감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사람이 성령님을 만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 내재 안에 있는 그 죄악된 욕구가 본성이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서 남자가 여장을 하는 건 가증한 것이니라. 이 율법의 요구가 본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 뜻대로. 예. 이게 이제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신약 성경이 중요하지 않대, 이게 아니에요. 예, 신약 성경이 오히려 구약 성경보다도 더 선행적으로 가르쳐줘야 되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방인들이 먼저 접해야 되는 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복음의 내용인 것인데, 어떤 복음이냐? 마태복음인 것입니다. 그 마가복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내가 모든 족속으로 너에게 명령할 것을 주겠다, 모든 족속에게 가르쳐야 될 내용이 마태복음인 것이고, 마가복음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민은 모든 이방인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제일 처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럴 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인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내용을 증거함으로 이방인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 신약성경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제일 처음 들어야 되는 내용이 뭐예요?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증거되어짐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율법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또 에베소서 2장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사. 예, 복음의 내용이 십자가의 내용이 있는데, 이 십자가의 내용은 만민에게 증거되어져 있는 내용인데,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내용이라서, 이 십자가 복음이 증거될 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뭐 어떤 나라의 사람들이든 만민 공통으로 증거해야 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설교하신 그 내용을 증거해야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데, 구약 성경까지도 이제 깨닫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요, 신약 성경만 증거되어지면 안 돼요. 신약 성경이 먼저 증거되어져야 되는 건 맞지만, 신약 성경이 먼저 증거되어진 이후에 구약 성경도 반드시 같이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아주 총체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복음이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복음은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것이 뱀, 너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가 너의 머리를 빠겠고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인 것이거든요. 이 씨, 이 씨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제라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구약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결정적인 언약을 하실 때 이 씨 언급을 꼭 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람 이랑 하나님께서 언약하실 때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를 모든 족속에게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 근데 이제 너의 씨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 씨, 이 제라라는 이 단어가 단수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4절 여기도 다윗에게 하나님께 언약하시는데, 네 씨를 통해서, 씨를 통해서 영원히 너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근데 유다 땅은 망했다 이거예요. 그 이후에. 근데 그럼 그 말씀이 틀린 거냐? 아니라 이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적인 언약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실 때요 씨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흐름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총체적인 어떤 경륜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진리에 확고히 설 수 있는 그 역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이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 이제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성경을 이제 봐야 되는데 이제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게 문제, 참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 어떻게 봐야 되는가?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나라 성경에는요 보통 개역 개정이 있죠. 개역 개정이 있고 그리고 어떤 교회는 개역 개정 안 씁니다. 개역 한글판을 쓰는 것입니다. 개역 한글판은 일제시대 때 신학자들이 번역한 그 내용에다가 별로 이렇게 교정을 안 한 내용인 것이거든요. 이제 그게 개역 한글판인데 이건 좀 역사 전통이 깊습니다. 근데 개역 개정은 1990년대에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좀 현대적으로 말을 붙이자 이래가지고 개역 한글판에서 몇 가지 단어들을 교정해가지고 개역 개정판을 만든 것인데 개역 개정에서 특별히 잘한 게 뭐냐면 좀 원어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흐름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대표적인 예로 창세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창세기 2장 4절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창세기 2장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에 내려오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나니 2장 4절 전반부에는 하늘과 땅이라 그러고 그리고 후반부에는 땅과 하늘이라 그러죠. 이게 원어 순서랑 딱 맞다 이거예요. 근데 개역 한글판에는 하늘과 땅 똑같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개역 개정판에는 이 원어의 순서를 그대로 잘 표현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개역 개정이 개역 한글판을 더 원어에 맞게 이렇게 번역한 부분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있긴 있지만 근데 개역 개정판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이게 번역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번역됐냐면 원어에서부터 번역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신약은 원어가 어떤 언어예요? 헬라어인 것입니다. 헬라어.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코이네 헬라어라고 하거든요. 코이네 헬라어. 그리고 구약은 뭐예요? 히브리어인 것입니다. 근데 어떤 원본을 가지고 이걸 번역했냐? 이게 이제 문제인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거의 다른 사본들이 거의 없습니다. 구약 성경은요, 뭐 이 사본 저 사본 다 짜집게 해봐도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 시대 때 서기관들이 이 구약 성경을 필사할 때 굉장히 철저하게 필사했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라고 못 쓰고 어떻게 표현을 해요? 아도나이라고 표현하죠. 아도나이. 아돈 이게 주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아도나이. 그래서 그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너무 거룩해가지고 그걸 안 쓰고 아도나이 주 이렇게 이제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하나 정말 철저하게 그들이 계속해서 필사해 와가지고 보존된 게 뭐예요? 구약 성경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 거의 구약 성경 여러 가지 사본들을 거의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 비교해봐도 거의 틀린 부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요, 그 번역본들이 같은 어떤 사본을 가지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거의 크게 뭐 차이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약 성경이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좀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파악하려면 먼저 이제 사본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 먼저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히브리어로 선포되어졌느냐 헬라어로 선포되어졌느냐 이게 신학자들 논쟁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 어떤 신학자분은 히브리어로 선포했다 그래서 신약성경 특별히 복음서는 히브리어로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부정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아니다 아니다 예수님께서 헬라어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혹시 히브리어로 말씀하셨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로 헬라어로서 이 복음이 정립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헬라어로 가르치셨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근데 아무튼 오늘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번역된 내용은 헬라어로 된 사본을 번역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헬라어로 된 복음서들을 그들이 간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지금 사본이 발견되어지면서 계속 이제 연구되어지는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요 유대인용이 아니라 이거예요. 복음은 이방인과 유대인용이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알 수 있고 유대인들도 알 수 있는 헬라의 그 언어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이게 굉장한 어떤 섭리인 것입니다. 근데 헬라어의 기원 여러분들 아시죠? 헬라어의 기원이 이게 그리스라 이거예요.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그 동양을 정복하고 서양을 정복하고 그 동서양의 문화를 합치자 이래가지고 헬레니즘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헬레니즘 문화에서 파생된 게 헬라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 문화가 전 세계를 강타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헬라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코인의 헬라어가 이 해안 지방 가운데 있는 좀 이 잘 사는 도시들 가운데 이게 사용되어지는 언어가 코인의 헬라어였다 이거예요. 이 헬라어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존하셔서 모든 민족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놀랐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초대교회 성도들은 헬라어로 된 사본들을 가지고 그것으로 복음을 접하고 또 그것으로 선포자가 복음을 선포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 근데 초대교회 때 가지고 있던 사도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이 사본들은 변함이 없이 일정한 내용이었지만 이 내용을 조금씩 바꾸고자 하는 작업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오리겐이라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거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유럽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이게 아프리카고 이런데 여기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도시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손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좀 알기 쉽게 풀어보자라고 하는데 이 오리겐이 문제가 뭐냐면 의역이 문제예요. 의역. 왜냐면 성경을 푸는데요. 성경을 이제 번역하는데 알레고리적으로 푼다라는 개념이 원래 이 오리겐 이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오리겐 때부터 알레고리적 해석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레고리적 해석이 뭐냐면 자의적 해석이에요. 성경 말씀을 보고 자기 생각대로 이거를 해석하는 그 흐름이 알레고리적인 해석 흐름인데 그걸 오리겐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를 훼손시키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오리겐이.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나온 사본들이 초대교회의 전통과 다른 사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이게 서방교회에 이게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여러분들 서방에도 증거되어지고 동방에도 증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초대교회 이후에 물론 이제 바울 때는 서방으로 갔지만 초대교회 이후에 또 동방으로 계속해서 복음이 또 동진하는 측면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그래서 동방교회 서방교회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서방에 있는 교회들이 이 오리겐이 만든 이 사본들의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동방에 있는 교회랑 서방에 있는 교회랑 가지고 있는 사본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막 그 논쟁하고 막 그러는데 아무리 논쟁하고 서로 맞지 않아. 예. 근데 이 동방교회에서는요, 알레고리적인 해석 절대 안 된다. 사도들이 우리한테 전해준 그 복음 내용 헬라어 그대로 우리가 보존하고 우리가 그대로 필사하고 그거 그대로 설교자에 선포하고 이렇게 우리가 보존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안디옥 학파라고 있는 것이거든요. 안디옥 학파에서는 굉장히 전통적인 성경 해석의 흐름을 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동방이랑 서방이랑
점점 신앙적인 노선이 확실하게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동방은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서방은 알렉산드리아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인데,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그 제롬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이 제롬이라는 이 인물이요, 성경을 번역합니다. 성경을 헬라어 말고 라틴어로 번역을 처음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경은요 헬라어밖에 없었어요. 헬라어. 그리고 헬라어만 해도 그 만국 공통으로 알아들을 수 있었거든요. 헬라어가 다 공용어였기 때문에. 근데 로마가 치리한 당시에 로마 사람들 귀족들끼리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제 얘기하는 언어가 라틴어였었던 것이었거든요. 예, 일반적인 언어는 헬라어였는데 어떤 귀족적인 문화에 젖어들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하는 그 언어는 라틴어였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 제롬이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 자기 주위에 있는 어떤 종교적인 교리를 그 번역 가운데 집어넣는 게 그게 문제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불가타역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많이 들어봤죠? 불가타역. 이게 이제 라틴어로 된 성경인 것인데, 특별히 카톨릭 교회가 이 라틴어로 된 불가타역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부님 되려면요 라틴어 공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카톨릭에서는 뭐를 중요시하냐면 불가타역을 중요시 한그 전통이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이제 카톨릭에서 새로운 번역본이 나왔지만, 근데 아무튼 카톨릭 신부 되려면 라틴어, 이태리어 중에서 이 고전 이태리어를 공부해야 되는데 그거 진짜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골치 아픕니다. 아무튼 왜냐하면 제롬이라는 사람이 라틴어로 성경을 헬라어를 번역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방에 있는 이제 교황시대죠. 교황시대 때 그 불가타역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이제 했는데, 근데 또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아요. 라틴어로 된 성경 펼쳐놓기만 하고, 성경은 성경이요, 자기들이 증거하는 건 성경에서 전혀 상관없는 다른 것들을 막 증거하는 것이에요. 교황이 얘기하는 게 곧 법이에요. 교황이 얘기하는 게. 그래서 교황이 면죄부를 판매라 그러면 그게 법이에요. 면죄부 사면은 하늘나라에 있는, 아니 그 연옥에 있는 너희 친척들이 하늘나라로 간다, 그리고 지옥에 있는 사람도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 그게 면죄부다, 이렇게 교황이 선포해버리면 그게 법이에요. 분명히 성경에 라틴어 불가타역이 그렇게 안 써져 있어도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법이 되는 이러한 시대를 서방교회가 겪게 될 때, 동방교회의 어떤 지역 가운데서는 이 사본, 이 안디옥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고수했던 이 사본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본들만, 이 안디옥 교회, 동방 교회에서 계속 전통적으로 고수했었던 이 사본들만 연구해 가지고 이제 다시 신약 성경 헬라어 본을 초대교회와 똑같이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르네상스 시대에 일어나는 게 되는 것인데, 특별히 TR 사본이라고 하죠. TR 사본, 텍스트스 리셉투스라고 여기 이야기하는 사본인데, 이거 스테판이라는 어떤 신학자가 성경을, 이 전통적인 성경을 모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완성이 TR 사본인데, 이 TR 사본으로 킹제임스 성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이 TR 사본을 근거로 해서 정확하게 영어로서 직역한 것이 킹제임스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은요 굉장히 권위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미국 사람들 이 영어 성경 번역본 많이 있죠. 근데 결정적으로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번역본은 다 킹제임스입니다. 킹제임스. 그 킹제임스 성경은 거의 이제 기독교 집안 거의 7, 80%가 다 가지고 있다. 이게 통계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권위를 은근히 인정하는 그런 흐름들이 미국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킹제임스 성경에 신적인 권위가 붙어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게 이게 문제라 이거예요. 말씀보존학회라는 그 학파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할 때 이 번역하는 그 학자들이 이게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받아서 이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셨다, 이게 문제라 이거예요. 이게 문제라. 하나님께서 요때 특별한 사도적인 어떤 전통을 따른 그게 이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건데, 여기서 이제 뭐 사도들의 전통보다도 아주 우월한 어떤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나타났다, 이게 말씀보존학회가 이렇게 주장해가지고 그게 문제라 이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은 굉장히 괜찮은 성경인데
말씀 보존학회가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킴제임스 성경 자체를 막 그 이상하게 여기는 흐름이 우리나라에 있어가지고 그게 문제되게 킴제임스만 제가 막 강조를 하고 그러잖아요. 킴제임스 성경 파네? 막 이렇게 저를 막 오해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킴제임스 성경은 굉장히 전통이 있는 성경이라 이거예요. 전통이 있는 성경. 그리고요 이 신조인 거니까 붙었더라고 이거 얘기 안 해도요. 이 킹제임스 성경 번역한 이 사람들은 왕의 명을 받아가지고 번역할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왕이 다 세팅해주고 너희들은 기도하고 성경 그 번역만 해라 이래가지고 번역한 게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다른 성경 이 킹제임스 성경 전에 뭐 틴테일 성경도 있고 뭐 또 위클리프 성경도 있고 그렇거든요. 위클리프가 성경 번역할 때 목숨 걸고 했습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성경 번역하잖아요. 화형당했어요. 근데 실제 위클리프 어떻게 됐어요? 화형당했죠. 틴테일 어떻게 됐어요? 화형당했죠. 성경 번역했다고 화형당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급박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틴테일이나 위클리프는. 근데 킴제임스 성경은요. 아주 기도 많이 하는 학자들만 딱 보통 이제 여기 이제 번역 작업하려고 투입된 학자들이요. 3시간 이상 기도해야 됩니다. 3시간 이상. 하루 3시간 이상 기도하고 번역한 성경 킴제임스예요. 요즘 학자들이 성경 4번 짜집게 해가지고 이게 그 번역하는데 아마 3시간 이상 기도 안 할 걸로 저는 이제 추측이 되는 거예요. 3시간 이상 기도해가지고 번역한 킹제임스 성경이.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저 볼 때 뭔가 경외심이 딱 느껴지고 이 말씀을 표현하는데 뭔가 함부로 표현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떤 굉장히 이제 말씀 자체의 권위를 굉장히 떠받들듯이 이렇게 딱 이런 느낌이 딱 드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요 TR4번에서 나온 킹제임스 성경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이 개역 개정에 요 킹제임스 성경에 안 나오 그 개역 개정에는 없는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있는 구절들이 좀 있어요. 있는 구절들. 대표적으로 이제 마태복음에 세리와 죄인들이랑 예수님이랑 같이 밥 먹을 때 주위에서 막 뭐라 그랬는데 예수님한테 너 왜 죄인들이랑 세리랑 같이 먹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러잖아요. 개역개정에서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는데 킴제임스 성경에는 나는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개역개정에서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어떤 악한 영의 종류에는 금식 아니면 나가지 않는 이유가 있다. 예수님께서 이거 말씀하셨는데 개역개정에는 없음하고 일 가로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마가복음에 그 지옥이 있는데 그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그거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는 없음 없음 두 번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구더기도 죽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이걸 세 번 말씀하신 거래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지옥의 어떤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그 고통에 대해서 예수께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었던 그 뉘앙스가 킴제임스 성경에서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킴제임스 성경을 또 번역한 번역본이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흠정역인 것이거든요. 흠정역 그리고 두 개 있습니다. 킹제임스역.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요 킹제임스역은 말씀보존학회에서 번역한 것이고 이거는 흠정역은 생명의 말씀사에서 번역을 했어요. 킹제임스 성경이 중요한데 여기서 다 번역해버리고 이것만 진리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이 생명의 말씀사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흠정역 번역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거 잘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판매하는 식으로 이렇게 안 하고 거의 인터넷에 보면 공짜로 나돌아다닙니다. 공짜로 이게 볼 수 있는데 아무튼 킹제임스 성경을 정확하게 직역하는 듯이 이렇게 직역을 했는데 이거를 제가 보고 요거를 원어를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이 원어를. 그래서 요 킹제임스 성경이 굉장한 폭발적인 어떤 성경의 열망을 전 세계 사람들한테 일으켰던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님들이 이제 영국에서부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전 세계로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인데 그때 들고 다녔던 성경이 어떤 성경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그리고 마르틴 루터가 활용했던 성경이 어떤 성경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존 웨슬레가 활용했던 성경이 어떤 성경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그리고 찰스 스펄전이 인용했던 성경이 어떤 성경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1900년대 이전에 이 킹제임스 성경 나타난 이후에 킹제임스 1900년도 이전에까지 계속 어떤 성경을 주로 사용했어요? 킹제임스 성경만을 계속 활용했었던 것이에요. 이 카톨릭 빼고, 카톨릭 불가타요 계속 사용하는 그 진영 빼고는 킹제임스 성경을 계속 활용하면서 기독교가 1900년대까지 확장되어졌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여러분들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굉장한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 보존할까 너무 이단 정죄를 받으니까 다른 어떤 그 또 학파가 나왔는데 뭐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학파인데 여기 이단 정죄까지는 이제 안 받았는데 킹제임스 성경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정동수 교수님이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교수님이 계속해서 킹제임스 성경 가리키면서 권위를 주장하면서 하는데 남들 뭐 절대적인 막 하나님의 신적인 막 이런 식으로 주장 안 하는데 이 킹제임스 성경만 계속 가르치는 그런 교수님이 있습니다. 예. 근데 아무튼 이런 상황 가운데 갑자기 사본들이 발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본들 이 스테판이 이게 전통적인 어떤 사본들 만들어 그거를 수집해 가지고 성경이 된 그 성경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본들이 더 계속 발견이 되니까 사본들이 그래서 이런 사본들 계속 발견이 되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발견되는 사본들 가운데 킹제임스 성경 TR 사본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과 다른 내용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없는 내용들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럴 때 어떤 학자가 나타나게 윌콧이라는 학자가 나타난 것인데 이 학자가 짜짓기를 하는 것입니다. 짜짓기. 그래가지고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사본 말고 그러니까 TR 사본 말고 TR 사본을 완전히 제껴버리고 지금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 그 사본들 여러 군데 이제 사본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사본들이 TR 사본과 다른 내용들이 좀 있어요. 없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만 다 수집해가지고 짜짓기 짜 이거 다 비교 연구해가지고 제일 뭐 많이 붙어있는 그 내용들만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여기서 이제 비평학이 나오는 것이에요. 비평학 이렇게 해가지고 연구 조사 철저히 해가지고 만든 사본이 나오는 것인데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 흐름을 따르는 게 네슬레 알란드 사본인 것이고 이거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지금 27판까지 나온 것인데 요 네슬레 알란드 요 사본이 그러니까 이 짜짓기 사본이 짜짓기 사본 요즘에 발견된 그런 사본들을 짜짓게 해가지고 만든 사본 네슬레 알란드 사본인데 요 사본이 굉장히 유행을 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 사본을 영어로 번역하는 흐름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본을 미국에서 이제 처음 번역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ASV라는 성경 번역이 나오는 것이고 이 ASV를 또 개정해서 RSV가 나오는 것이고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ASV는 그래도 NA27판을 거의 직역하듯이 이렇게 직역했는데 점점 이 직역에서 의역으로 바뀌는데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NIV까지 가요. NIV 제가 보면요 뭔가 답답합니다. 답답해. 왜냐하면 너무 의역이 심해요. 직역이 아니에요. 저는 직역을 딱 보면 굉장히 은혜가 되거든요. 근데 직역이 아니라 의역이에요. 그러니까 NIV가 너무 의역을 하니까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다시 이거 NA27판을 또 직역해야겠다 이래가지고 NASB 이거는 어떤 성서 공회에서 만든 게 아니라 어떤 부자가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거 한번 완전히 직역해봐라 이래가지고 직역한 게 NASB 성경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직역하는 형식으로 ESV 성경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 볼 때 저 같은 경우는 요걸 굉장히 잘 봅니다. NA27판을 제가 연구하고자 할 때는 NASB를 많이 봅니다. 이거는 완전 직역입니다. 완전 직역. NA27판을 완전히 영어로 아주 그대로 직역한 거예요. 그대로 직역. 아주 무식하게 직역한 거예요. 무식하게. NASB. 예. 그리고 ESV는 뭐 복음적인 전통 하에서 이 RSV를 조금 참조하면서 이렇게 직역한 형식으로 번역을 해 놓은 것인데 근데 아무튼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이게 NASB, ESV가 날고 겨도 NA27판 이
네슬레 알란드 사본이란 말이에요. 사본 자체가 네슬레 알란드 사본. 이럴 때 그 이제 킹제임스 전통을 그대로 따르고자 하는 어떤 또 흐름이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현대적인 언어로 좀 번역하자 이래가지고 뉴 킹제임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뉴 킹제임스. 예. 그래서 이건 1982년에 넬슨 출판사가 이제 번역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뉴 킹제임스는 지금도 계속해서 읽혀지고 있는데, 그럼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교회에서는요 보통 뉴 킹제임스 버전을 사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그거 이제 작곡하신 그 잭 헤이포드라는 목사님 계시거든요. 그분 뉴 킹제임스 성경 사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계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어떤 그 유명한 복음주의 분들 다 보면요 뉴 킹제임스 성경을 많이 이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조금 더 전통적이신 분은 킹제임스 성경 이용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 또 다른 어떤 뭐 복음주의라고 하는 교회 NASB, ESB, 그리고 NIV 활용하는 교회도 있긴 있지만, 근데 아무튼 우리가 아무튼 영어 성경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킹제임스도 보고 ESV, 이 NASB 이것도 이제 같이 보면서 뭐가 좀 다른지 이렇게 연구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가르칠 때 항상 요 두 가지를 항상 생각을 해요. 아 여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여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구나. 근데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좀 이쪽으로 마음이 갑니다. 이쪽으로 킹제 성경으로 좀 마음이 가요. 요거를 무시는 안 하는데, 왜냐하면 요게 더 경외심이 느껴져요. 킹제 성경 딱 읽으면은 하, 야 은혜가 된다 이렇게 이제 느낌이 있다고 오는데, 뭔가 없음 그러면은 뭔가 막 좀 내 얼굴이 자동적으로 찡그러져요. 없는 게 아니에요. 1900년대 이전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1900년대 사본 새로 나왔다 그래가지고 발견됐다 그래가지고 없애버렸어. 여러분들 여기 특별히 제가 이 역사를 봤는데 NA27판 나오기까지 여기 의역의 역사가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의역하려고 시도했던 그 신학교 교수님들 수명이 짧습니다. 오래 못 살아요. 말씀을 변개하려고 좀 하려고 하는 흐름이 있잖아요. 거의 몇 년 안 돼서 다 죽습니다. 몇 년 안 돼서 죽어요. 무슨 무시무시한 거예요. 성경을 변개하려고 지금 기록된 문서를 바꾸려고 하는 이 시도 자체를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이거 지금 우리 여기 개역개정, 개역한글판 이런 무시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개역한글판은요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개역한글판 제가 개역한글판으로 외웠던 성경구절이 많았는데 개역개정 딱 보니까 이거 실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때까지 외웠던 거 다 이거 수포로 돌아간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시편 91편에 제가 딱 외웠던 것처럼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이거 개역개정이랑 다르거든요. 그거 맨날 그 무슨 힘든 일 있을 때 막 외우고 그랬는데 달라요. 근데 아무튼 개역 한글판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킨 역사가 있는 그 확증된 성경이라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 개역 한글판 저작권 이제 일수가 다 했기 때문에 그거 이제 인터넷으로 무료 다운로드 받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저는 그 솔직히 성경이 그 저작권이 있는 것 자체가 전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이거 다 저작권이 있거든요. NASB, ESV 저작권 있고 뉴 킹제임스도 저작권 있는데 킹제임스는 저작권 없습니다. 킹제임스는 영국에선 저작권 있는데 다른 나라에선 저작권 없어요. 네, 저작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여러모로 봐서 킹제임스 성경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도 무시 안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보긴 보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존된 이 성경을 딱 볼 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딱 봐야 돼요. 그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 그 누구시지? 이름이 제가 생각이 안 나요. 고아야 무디가 아니라 고아의 아버지가 누구시지? 조지 뮬러 목사님은요 성경책 볼 때 절대로 앉아서 안 봤답니다. 항상 성경책 볼 때 무릎 꿇고 봤대요. 무릎 꿇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성경책 보면서 기도하셨대요. 성경책 보면서 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내일 분명히 월세 내야 되는 날인데 에? 그냥 뭐 돈을 뭐 돈 주세요 이렇게 하는 기도만 하고 있는 거 성경책 보고 너에게 구하면 줄 것이라 이거 보면서 무릎 꿇고 계속 기도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아 목사님 돈이 목사님한테 돈 줘야겠다는 감동이 왔어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딱 본 것이거든요. 막 이거를 막 이해 판단하려고 하는 생각보다 그냥 이 보존된 말씀 그대로를 내가 받아들여야겠다 이런 어떤 마음가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의심하지 말고 봐야 되되 특별히 복음 중심으로 봐야 된다 이겁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 대해서 깨닫게 된 이후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까지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복음의 큰 경륜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꿰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더욱더 선명해지고 디테일해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예요? 율법의 1.1도 무시 안 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인 것입니다. 근데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 이거 무시하는 자는 천국 가긴 가는데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닮은 사람은요 구약 성경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이건 뭐예요? 구약 성경을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몇 번 나옵니다. 몇 번.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구약 성경 이루게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구약 성경 다 이루었다 이거예요. 다 이루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구약 성경대로. 그러니까 신앙의 연륜이 깊으면 깊을수록 구약 성경도 구체적으로 보게 된다 이겁니다. 예. 아무튼 우리나라에 이렇게 지금 영어 성경의 흐름들이 보통 우리나라 대부분 많이 보시는 성경이 킹 제임스랑 뉴 킹 제임스랑 NASB 잘 안 보시더라고요. 이게 직역인데 너무 직역을 해가지고 너무 이제 부자연스럽다고 이거 NASB는 잘 안 보세요. 이거는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 좀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NIV 많이 보시더라고. 근데 NIV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NIV 판권이요 카톨릭한테 있습니다. 지금 카톨릭 NIV 판권이 넘어갔어요. 카톨릭으로. 원래 복음주의 안에 있었는데 장사가 안 되는지 이거 장사 아무튼 장사 기질이 좀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NIV 판권이 넘어갔어요. 카톨릭한테 판권을 팔아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카톨릭이 이제 NIV 새로 이 NIV 개정판 계속 나옵니다. 지금 개정판 나오는데 저는 이거 안 봐요. 지금 1984년에 나온 그 NIV는 좀 제가 참고하는데 개정판 2013년부터 지금 계속 나오는 것이거든요. 전 그거 안 봅니다. 안 봐. 카톨릭에서 그 개혁하는데 그 어떻게 믿겠어요, 제가.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에 90%가 NIV 성경이에요. 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 그래서 NIV 성경 물론 이거 완전히 무시하지 마시고 지금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참조는 해야 되지만 NIV 볼 바에 차라리 ESV 보는 게 낫습니다. 이게 좀 이게 원문을 직역하는 식으로 직역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사본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킹제임스 성경 같이 봐야 된다. 저는 이런 권면을 영어 성경 보시는 분들한테 이제 해드리고 싶은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이제 TR 사본 흐름이고 이건 NA 27, 지금 27판 뭐 28판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본이요 계속 발견이 될 때마다 이게 개정이 돼요. 그 네슬레 알란드판이 개정이 돼요. 그러니까 1판 나왔는데 지금 몇 판까지 개정됐어요? 27판까지 개정돼서 여러분들 마가복음 같이 보십시오. 마가복음 요즘에 나온 그 네슬레 알란드 사본은 마가복음 보면은 마가복음 1장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 1 가로치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그 어떤 사본이 뭐냐면은 이게 갑자기 발견된 사본이에요. 근데 그 사본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어요. 근데 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단어가 없는 사본들이 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27판 다음에 나온 사본에는 아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빼버렸습니다.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딱 볼 때 아, 그래도 되나? 막 좀 야, 그 말씀 그렇게 해도 되나? 그런 생각. 아니, 사본이 새로 발견된다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한 어떤 전통성이 확정도 안 되는데 많이 나오면은 그게 뭐 진리에 대한 더 가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 짜게 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말씀 비평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아니야. 전통을 무시하면 이 킹 제임스 성경의 전통을 무시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초대교회가 계속 보존해왔었던 그 헬라어 사본, 이 초대교회 전 사도들이 증거했었던 그 그대로 보존하고자 했었던 그 흐름이 담겨져 있는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고, 이것도 무신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거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보시면서 같이 이제 비교해가면서 이렇게 보실 때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더 깊은 어떤 분별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을 저는 이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에베소서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2절 에베소서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경륜에 대해서 바울이 자기가 깨달은 대로 이방인들에게 쫙 이제 푼 것이거든요. 그거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시. 그러니까 이거는요 좀 어순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대에서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언제냐면요 3장 4절인 것이거든요. 3장 4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이제는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과 같이,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시대가 신약 시대라 이겁니다. 신약 시대 이제.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서 하나님을 더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에요. 그 구약 성경은요 유대인들만을 위한 성경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은 온 열방 가운데 그게 적용되어지는 진리인 것입니다. 율법은 땅이 없어지기 전에 그 1.1이라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땅이 존재할 동안에 이 땅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진리가 율법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적용되어지는 말씀이고,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읽으실 때 참조하시고 읽으셨으면. 근데 킹제임스 성경 영어로 읽기 힘드시면 흠정력이라고 있거든요. 흠정력 영어로 우리나라 성경으로 생명의 말씀사에서 번역했는데 요거 읽어도 굉장히 은혜가 돼요. 아무튼 이렇게 성경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의 깊이에 대해서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 야라바 카야라바.